지난 시간 하도급 업체가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문 닫을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원청 업체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하고만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원치 않는 공사를 시켜 돈을 챙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M15 반도체 공장 공사에 2차 하청업체로 참여한 A업체는 B계공사를 B업체에게 줬습니다. 원청업체인 SK건설의 공사 실무자가 B업체하고 일을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한술 더 떠 B업체는 A업체에게 공사 대금을 5억 원이나 부풀려 청구했고 원청업체 실무자가 대금을 서둘러 지급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알지도 모르는 업체였고 원청이 업체사의 담당자가 끼어넣은 업체거든요. 호위공사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당하게 공사금액 부풀려서 저희들은 청구해서.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허위로 대금을 청구한 일이 없고 업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공사에 참여했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이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여기서는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치라도 돈을 더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내 공사한 거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A업체는 1억 천여만 원 규모의 SK건설의 협력사 공사까지 떠맡아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협력사가 SK건설 실무자에게 3천만 원을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실무자인 간부급 직원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간부급 직원은 해외 발령이 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